다 들어왔어? 자, 어깨 좀 한번 쭉 펴자. 그러고 하자. 진짜 주간 모의고사 신청한 사람이 누구지? 손 들어 봐봐. 주간 모의고사가 금요일날 행정학 수업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게 야, 시간이 안 돼, 그지? 문제풀이하고 겹쳐가지고 그 주간 모의고사를 어떻게 되나? 그거. 일단 문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그 금요일 날 봐서 안 되면 자료를 쓰면 줄게. 응? 그 문제 줄 테니까 개별적으로 좀 풀어봐봐. 응?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가 겹쳐가지고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다. 응? 그래서 그거는 그때 금요일 날 쓰면 봐서 시험 볼수 있으면 보는데 근데 틈이 없을 것 같아. 그제? 그래서 한 오전 수업 끝나고 행정 이런 수업 끝나고 나서 제 문제 챙겨줄 테니까 한번 시험을 봐. 응? 그리고 해설지까지 같이 중간 체크해보고 응? 그렇게 우선 해보자. 문제풀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렇게 알고 참고하고. 자. 날씨가 좀 추워졌나 바깥에? 내일은 3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나날이 추워지는 날만 기다리지 뭐 그지? 야 근데 아까 인터넷 보니까 저기 뭐야 개를 끌고 나왔다가 입막이 안 해가지고 어떠니? 문 닫았어? 저 오빠 조만간에 죽어 알아? 담배 피다가 죽기로 했어. 그제 지호야 언제 죽을 거야? 너 담배 피니까 조만간 죽겠지 뭐. 응? 아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1년 사나 2년 사나? 1년 사나 2년 사나? 그제. 자. 근데 아까 그 인터넷 보니까 그 개를 끌고 나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 있잖아. 그 이제 한 20대 아가씨가 그 개를 끌고 나왔나 봐 산책하러. 입마개를 안 하고 나왔나 봐. 내가 아줌마가 가다가 이제 왜 입마개 안 했냐? 그때 그 아가씨가 그랬나 봐. 이 개는 맹견에 등록이 안돼 있다. 우리가 맹견 등록돼 다섯 가지 종류 있잖아. 그지? 뭐 이상한 거막 있잖아. 그지? 그게 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입마개를 안 했다. 그 아줌마가 그냥 뺨을 때렸나 봐. 응? 그지? 뺨을 딱 때렸나 봐. 아줌마가 잘못한 거야? 그 여자애가 잘못한 거야? 애매하게 둘 다라고 얘기하지 마. 답은 하나야. 씨앗이야. 씨디하지 말고 딱 답안 하루 해. 응? 자, 아줌마가 잘못했습니다. 손 들어 봐. 네, 손 내려봐봐. 그러면 아가씨가 잘못했습니다. 손 들어봐. 야, 이게 세대 차야. 그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줌마가 잘못했다잖아. 근데 스님은 아가씨가 잘못했다고도? 아줌마가 잘못된 것보다 이게 근데 세대 차인 거지, 그치? 근데 아가씨 잘못했나? 아줌마가 잘못했나? 때리는 게 잘못된 건가? 폭력을 휘두른 게그 아줌마가 뭐 폭력이래 뭐야 뭐 그렇다고 뭐뺨 때린 게 죽을 만큼 때린 건가? 뭐지 모르지 아줌마 덩치 대땅 커갖고 어떡하니 그지? 뭐 점프해가지고 탁 때려서 그지? 아가씨가 그거 맞고 막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야 근데 진짜 그건 그렇지 않아? 쌤도 강아지 기르잖아.
사람들이 시축 기르니까는 그런데 야 근데 강아지 저 개들 진짜 이렇게 저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개는 어떠니 이거는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끌고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그거 딱 마주쳤을 때 어떠니? 귀여워. 대화를 하지 말자. 여러분들한테 대화가 안 되겠다. 아니 근데 무섭지 않아? 무섭던데 섬이 겁이 많은가? 아닌데 그거 순간 탁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그 끄는 사람이 힘에 부채낄 수 있잖아. 그 여자니까 그치? 저번에는 한 개가 섬이 시추 이렇게 끌고 이제 산책하는데 우리 강아지를 본 거야. 걔가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나? 그러니까 얘가 정신없이 우리 섬 강아지로 달려오는 거야. 막 물려고 그런 개들이 있잖아, 그치? 막 달려오니까 그 주인이 잡았는데 이 힘이 딸리잖아. 여자니까 끌려갈 수 없잖아. 그 그러니까 섬 앞까지 끌려오더라고. 그 개에 의해서 그 섬 강아지를 막 덮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섬에 또 발로 차버려야지, 그치? 섬에 있으니까 뭐 그거 당연히 뭐 발로 차버리면 되니까, 그치?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섬 강아지가 걔한테 물릴 뻔한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건 문제 심각한 거 아닌가? 되게 심각한 거야 그거 얘들아. 그래서 섬 생각은 그 아줌마의 잘못도 물론 있어. 때린 자체는 잘못도 있지만 그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니? 뭐 예를 들어서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맹견으로 등록 안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입마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나? 시베리안 허스키 개라면 얘들아 그건 진짜 그 개가 어떤 개니? 시베리아에서 늑대하고 곰하고 싸우는 개야. 그리고 늑대도 이기는 게 아니야 걔가. 그러니까 걔가 마음 먹고 사람 물자고 덤비면 어떠니? 사람 못 견뎌 얘들아 그거는.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치? 상황이 그러면 아줌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그 아줌마 얘기가 조금 귀찮고 뭐 그런 건 있었더라도 알았습니다, 그치? 그건 제가 실수했으니까 다음부터 산책할 때 입마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산책을 접고 들어가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얘들아. 그러니까 때린 것만 논점을 맞추면 안 돼. 때린 것만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는 없지. 그러나 그 과정을 봐야지, 과정을. 그치? 그래서 또 여러분 무슨 얘기해 주는 이유가 저기 뭐야. 개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많지. 한번 손 들어봐. 꽤 있지. 그치? 선생님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크던 작던 간에 그 입마개를 하는 게 맞겠더라. 선생님도 시추니까 뭐 그건 그지 조그만데도 선생님도 입마개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걔가 어느 순간에 도끼 품으면 어떡하니?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 물어서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딱 무는 순간에 그 독이 들어가잖아. 애들 같은 경우에 순간 탁 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광견병 그 걔 독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걔 아기가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 야. 그래서 쌤도 아까 그 뉴스 이렇게 보면서 당장 그제 이거 입마개는 하나 사야겠다 싶더라고. 입마개 사가지고 이렇게 쉬운 입마개도 얘들아 그냥 편해. 이렇게 해주면은 숨쉬고 먹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그제? 그거는 필히 저기 강아지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 그제? 사람들 먼저 우선 해줘야지. 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니, 그제? 그래서 보면은 좀 개 기르는 사람들이 좀 오바를 한 게 있어. 개 기르는 사람들이 조금 오바하는 경우가 있어. 난 제일 선도 강아지이지만 개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지? 엄마 아빠라는 얘기 쓰면 안 되지 않아? 그제?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르는 사람을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무슨 말인지 알지? 개 기르는 사람도 이렇게 기르면 그 기르는 주인을 여자를 뭐라 그래? 엄마라 그러잖아. 저기 남자를 아빠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니?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명칭도 얘들아 조심해야 돼. 개 이렇게 가는데 스미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스미 와이프도 무심코 우리 스미 기르는 강아지한테 엄마한테 이리 와라 이렇게 되더라고. 순간 딱 뭐 내가 개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그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용어를 그지? 용어 좀 가려서 해줘야지, 그지? 그걸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정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이게 넘어간 거지 선을, 그지? 걔는
개일 뿐이지. 걔는 개일 뿐이지. 물론 죽음은 어때? 슬프지. 죽음은 슬프지. 죽음은 정말 슬프고 마음이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걔는 걔, 사람은 사람, 그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막 돌을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 보면 뭐, 그치? 그냥 조심해야 돼. 그런 건 진짜 그래. 그러니까 저기 다음부터 이렇게 선생님 아까처럼 물어보면 아가씨가 잘못했다고 손들어 하는? 아, 그잖아. 그 말이 안 되지. 자, 53번, 53페이지 보자. 자, 자, 그 문제 선생님 하나는 선생님 스타트 할게요. 자, 53번 문제 선생님. 자, 못 찾는 문제요. 맞는 거 찾아라는 내용이야. 자, 선택지 1번 봐. 뭐라 그랬어? 러시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퍼. 위트는 미리 진별. 하비스트가 뭐지? 수학이지, 수학. 미래 수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퍼한. 야, 근데 이 범퍼 단어는 진짜 모르는 단어다. 밑에 물론 단어가 있지만 영어로 쓰면 개인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범퍼한 미래 수학을 러시아가 기대하고 있다. 가자. With happiest season, Northern Hemisphere. Hemisphere의 단어는 이거는 많이 접해. 반구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Northern Hemisphere 하면 북반구 이렇게 쓰는 표현이 돼. 이 단어는 조금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 is creating의 동사 둘을 쳐봐. 불러 꽃까지. 밀 수확 시기 북반구에 있어서 이것이 is creating 만들어내고 있다. crisis가 뭐지? 위기를. global wheat market 세계적인 밀 시장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Russia 대동그라미 쳐놓고 자 불러 하나 main reasons니까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that이야다 가자 러시아 컴마 컴마니까 위치에서 월드까지는 가로로 묶어 삽입된 거야 어떤 러시아야? 삽입된 거 불러봐 which is one of the largest wheat exporters. 하나, 가장 커다란 밀 수출 국가. 아까 임포트가 수입이고 엑스포트가 수출이라 그랬잖아. 세계에서. Last third, 3분의 1을 grain crop, 곡물의 3분의 1을 lost, 잃어버렸다. Due to, 때문에. Fires and drought, 화재와 가뭄 때문에 잃어버렸다. 여기 A번 판단하는 건데, 그치? 야, 근데 A번 좀 들여다봐. 여기서 사실은 이제 범퍼 단어가 조금 관건이 되잖아. 지금 러시아는 밀 수확이 올라가서 떨어졌어. 떨어졌잖아. 그러면 사실 A번의 범퍼 단어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 이게 떨어진 건지 늘어난 건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단어는 모르잖아. 근데 앞에 is expecting의 동사가 기대하다잖아. 기대한다라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러면 범퍼의 단어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돼? 늘어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맞나? 그러면 A번 어때? 틀린 걸로 봐야 되지 않겠니? 그치. 범퍼 단어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 2번 봐. 뭐라 그랬어? 3분의 1, 러시아의 밀 곡물의 3분의 1이 are remaining, 남아있습니다. 아니, 지금 3분의 1은 무슨 의미로 왔어? 그럼, lost, 잃어버리는 의미로 왔지, 남아있는 게 뭐나? 남아있는 건 몇 분의 2가 되다?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겠지 뭐. C번은 어때?
Some nations, 몇몇의 국가들이 ban. ban의 동사는 금자다, 막다. 그 단어도 많이 봐. 뭘 막았어? 수입을. 러시아 밀 수확을 막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가보자. 자, 계속 네 번째 줄.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has to have ban.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밀 수출을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주객이 바뀌었지. 에이, 러시아가 금지하는 거지. 그치? 이 틀렸다. 야. D번입니다. Wheat price is, 밀 가격은 a higher, 더 높습니다. They were in June, 6월 달에 보다 더 밀 가격이 높습니다. 자, 계속 가서 체크하자. 가자. The has caused, 그것은 야기시켰다. With price is, 밀 가격이 to rise, 상승하는 겁니다. Nearly double, 거의 두 배로. What they were in June, 그들이 6월 달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로 됐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D. D가 답이 되겠다.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A번의 범프 단어 이게 좀 관건이 있을 수 있었어, 그치?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범프가? 엄청나게 많은. 근데 머릿속에 놓지 마, 기억도 못해. 그 단어는 이제 앞으로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뭐, 그치?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 아까 얘기했던 그 느낌만 잘 찾아가면 좋겠어. 됐나? 자, 이제 뒷장 넘겨보자. 자, 54페이지. 자, 쉬운 문제부터 스타트 한번 해볼까? 자, 시작해봐. 야, 근데 있잖아. 절대 여기서 맞춰야 돼. 응? 여기서 틀면 시험장이 틀리는 거야. 응? 자, 찾아. 다 체크했어? 자,
스미 물어볼까? 선택지 1번은 몸으로써? 영국의 시인으로서 낭만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자,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 로드 바이런은 퍼플은 인기 있는 포이 시인이자 퍼스피케이션 잉글리시 로맨틱 무브먼트 영국의 낭만주의 운동을 그치? 퍼스니피케이션 퍼스는 뭔가 이렇게 인격이나 뭔가 이룬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근데 퍼스니피케이션을 해석 못해도 잉글리시 로맨틱 무브먼트 이건 알 수 있잖아. 단어 다 알고 푸는 거 아니야? 어때 1번? 괜찮지? 2번 어때? 자기와 재산을 친척으로 물려받았다. 어딨나? 그렇지. 다섯 번째 줄에 있지 않았니? 읽어봐. 그가 이네리트 동사가 물려받다는 거 아니야? 뭐 그의 타이틀과 포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As a boy, 소년이었을 때 누구로부터? From a relative, 친척으로부터. 여기 썼잖아. 3번 어디 있어? 풍자 시의 돈 주황을 발행하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디 있나? 그 뒤에 바로 있잖아. 그리고 엔드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자 became well known 잘 알려졌습니다. 작가로서 뭐 한 후에 after publish 발행 후 Child Herald's Pilgrimage 요거를 발행하고 나서 작가로서 잘 알려졌다 그랬잖아. 돈주왕이 아니지. 돈주왕은 무슨 의미였었니?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언피니스 끝나지 않은 그지 돈주왕이라는 이런 작품이었던 거지, 그지? 몇 번? 3번 답이 돼, 3번. 거기 있었잖아, 거기. 응? 1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었고, 2번은 다섯 번째 줄에 있었고 여섯 번째 줄에 거쳐서 3번은 그 뒤로 이렇게 포진해 있었잖아. 그치? 그 정도는 검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몇 번 답이야? 3번. 3번 답이 됐어. 근데 잠깐 여기 좀 보자. 근데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 저기 이럴 수 있어. 자, 숨이 잠깐 얘기할게. 우리들 중에 이제 실력을 이렇게 보면 수직 관계일 수 있잖아. 수평 관계는 아니지. 근데 어디든 간에 다 교육 현장은 이래. 수직 관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단어가 좀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근데 공부를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단어가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헤쳐나가. 뭐냐면 단어를 그러면서 내가 먼저 암기를 하고 할까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응? 그러니까 지문에서 밑에 단어 보면서 해. 그러면 자꾸만 이 단어 수가 줄어들어. 근데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거든. 그건 좀 고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어휘를 보면서 해도 돼. 좀 어려운 사람들은 보면서 좀 이 빈도수를 좁혀 나가면 되겠지. 선생님 보지 마라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가 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형편에 맞춰서 단어 보면서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좋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부를 안 하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진도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웬만한 단어는 다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수고를 안 하고는 안 돼. 이 수고를 아끼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좀 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단어 정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대로 가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은 너무 쉬워지는 거고. 자. 그럼 뒷장 넘겨봐. 자, 55페이지로 가자. 어려울 거야. 응? 이건 아무래도 또 글의 분위기가 그렇지 뭐. 그치? 다음 중에서 윗글에 맞는 내용 찾아라. 응?
자, 우선 시간 먼저 줘볼게. 그리고 스미 그다음 해결할게. 자, 밑에 단어 보면서 해도 돼. 응? 응. 해봐. 잠깐만 먼저 해봐야 돼. 그레이즈으로. 어렵더라도 해, 잠깐만. 어렵지. 그럴 거야. 왜 어려울 것 같으니?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지, 이게. 그치?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지. 맞지? 여기 잠깐 보자. 근데 지금 이렇게 푼거 보니까 답을 나온 학생이 거의 없어. 근데 쓰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럴 거다라는, 그치? 쓴 생각은 대충 이해가 돼. 자, 여기 좀 봐봐. 자, 그러면 스마고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얘기 좀 하고 하자. 머리 들어봐. 스미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을 이해를 해. 근데 있잖아. 이거는 있어. 이 질문은 스미 이제 당구장 퀴즈를 해줄 건데 뭐냐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가 있어. 근데 스미 요 유형별로 하면 그 테마 독결도 해주는데 그 15개 중에 하나가 돼. 우주. 이쪽의 질문은 참 많이 내 요즘은. 요즘 워낙 우주 쪽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이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이게 상식이나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글이 들어왔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지? 이거는 해야 될일 중에 하나야. 자, 당구장 표시했어. 당구장 표시하고, 자, 요거는 스미랑 좀 해결을 하면서 하자. 응? 이제 스미 한번 해줘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응? 좀 어렵긴 할 거야. 응?
자, A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별들인데 니어는 가까이 근처에 있는 센터는 중심이지. 갤럭시가 뭐지? 은하수 은하계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은하계의 중심 근처에 있는 별들은 원 무빙 베리 슬로우, 대단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야. 됐어? 자, 올라가 봐. 스타즈, 별들. 니어터 센터. 센터 중심 근처 우리들의 갤럭시 은하계. 워 지핑. 이 지프의 단어가 참 어렵긴 해.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힘차게 나아가는 거야. 어바웃라이트처럼, 모처럼, 화가 난 벌처럼. 라더된 동그라미 쳐봐. 오히려 뭐보다. rather than 오히려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보다. sailing. 항해하는 거야. sedately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침착하게 조용히 항해하는 겁니다. through the heavens. 하늘을 통해서. as monsters do. 대부분의 별들처럼. 이런 거라기보다 뭐라고 화가 난 벌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됐나? 1번 어때? 틀렸지? 근데 집단어는 이거는 모를 수 있을 거야. 응?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서 해도 됐던 문제야. 자, 2번 선택지 봐.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조사가들은 그 트레이스의 동사가 자취를 더듬고 자취 흔적을 찾아내는 거야.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별들 오비트는 뭐라? 궤도. 궤도를 찾을 수 없다. Because 왜? 그들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가볼까? 가자. 계속 읽어. researchers 조사가들은 맵 동사 둘을 쳐서 지도를 그립니다. 별들의 포지션스 위치를 그립니다. to trace 자취를 더듬고 그들의 궤도 됐나? 그리고 to calculate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오비털 스피드 궤도에서 도는 스피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도를 그립니다. 틀렸지? 자취를 더듬을 수 있다고 했잖아. 지도를 그릴 수 있는데. 3번. distance flew to the sun. 명왕성의 거리, distance, 태양까지의 거리는 거의 빌리언은 10억이니까 60억 마일이 됩니다. 가까. 계속 읽어봐요. The result was startling.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의 별이 past 지나갔습니다. Within 6 million miles, 60억 마일 내에 suspect black hole. 블랙홀이라고 의심되어지는 거의 as close as 플루토가 태양의 거리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운 것만큼의 블랙홀이 가까운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총몇 마일이 되는 거야? 60억 마일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지, 이게. D번은 왜 틀렸어? 별. Diving near a black hole.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별은 moving nearly 거의 6,000 miles per hour. 시간당 60마일 정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가볼까? 계속 읽어봐. 포로 스타 별. Diving near black hole. 블랙홀 근처로 다이빙하는 별은 that's close call. 크로스콜은 구사일생이잖아. 구사일생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As the star approached the suspect spot, 별이 접근했을 때, suspect spot, 의심스러운 지점에 접근했을 때 과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그 스피드가 거의 60마일 몇 도. 세컨드가 뭐야? 초당이지? 초당. 세컨이 초당, 초의미가 있잖아. 두 번째 미치면 초의미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당 6,000마일이 아니라 뭐야? 초당, 초당. 오케이. 몇번 답이야? C. C가 답이 되겠지. 야, 근데, 자, 잠깐 숨이 들어. 저기, 잠깐 얘기 들어봐봐. 근데 이거 숨하고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검색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왜 어렵게 느낌 받았냐면 이 분위기가 익숙치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야기를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야. 단어에만 의지해가지고 문장을 데려갈 힘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런 분위기의 글을 참 많이 출제해, 요즘 우주 쪽에. 자, 이건 당구장 표시해. 그래서 쓰이는 표현이나 내용 같은 경우 좀 익숙하게 해놓은 건? 뭐 어차피 이런 분위기 글들이 나오겠지, 우주 쪽에는. 그치? 야,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어떠니? 이제 얘기하면 블랙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지금 만들어진 거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주는 대폭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은하계들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은하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 팽창이 되고 있지, 팽창이.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그거래, 얘들아. 뭐냐면, 이 지금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는 우리 은하계 있잖아. 들어봐. 그래서 이게 은하계가 있는데, 지금 이 은하계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니? 은하계가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제2의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최근에 입증한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지구 우리 은하계가 이게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관측을 했대. 지구에서 A라는 별하고 B라는 별의 간격을 재본 거야. 근데 이게 10cm 정도로 측정이 됐어. 10년 뒤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이 간격이 15cm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간격이 10cm였는데 이게 15cm가 되니까 A라는 별, B라는 별이 이게 뒤로 밀려간 거 아니야. 이게 15cm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가는 거지, 지금. 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은하계가 팽창하는 속도가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 지구가 이게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인간들의 공기 오염에 따른, 그거에 따른 이제 온난화 현상이 있지만, 2차, 3차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2차적인 이 얘기를 해, 얘들아.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야. 맞아. 태양도 뜨거워져.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팍 터져버리잖아.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점차적으로 이 열의 전달이 지구에 많이 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생각 잠깐만 안 해보니?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우리 암기하잖아. 그래서 수금지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어느 쪽으로 자꾸만 우주선을 쏘고 그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 화성 쪽으로 자꾸만 가잖아. 근데 태양하고 먼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잖아. 금성 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 왜냐면 이 안쪽은 계속 뜨거워지니까 계속 온도가 높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화성이 지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뒤로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인간이 자꾸만 화성 쪽을 개발하려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 그리고 뜨거워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팽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막 붙다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이 팽창하는 것도 운동 에너지잖아.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팽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니.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운동 에너지 자체도 열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온난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조만간 우리 세대는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조만간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냐. 우리는 조만간 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은 조만간 하면 몇 년이야. 뭐 한 1, 2년 몇 년. 그치? 이게 조만간의 개념이잖아. 근데 천문학자들이 조만간 얘기하면 얘네들은 몇 년이야. 뭐 1000년, 뭐 2000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걔는 또는 또 사이즈가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조만간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면 어떡하니? 제2의 빅뱅 시어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폭발이 돼서 분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언자라는 거야. 옛날에 예언자는 누구였지? 성직자들이었어. 성직자들이 예언가의 역할을 했거든. 근데 요즘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감독들이 예언가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분 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잖아. 그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 근간이 이거 얘들아. 우리가 은하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 은하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은하계로 가야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이건 어차피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성의 목적이 아닌 이제는 좀 더 은하계를 바꿔야 되는, 그지?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천문학 쪽의 이야기는 좀 틈이 나면 또 한번 이렇게 잠깐만 들여다보고 좀 감각을 좀 익혀. 오케이. 몇 번 더. 그냥. 시싱. 자, 뒷장 넘기자. 아, 자, 또 한번 시작해볼까? 자, 찾아봐. 밑에 단어는 보면서 해도 돼? 단어 보면서 찾아봐. 선택지를 넓혀보지 말고 딱딱 그 표현이 있는데 집어서 보고 결정을 해. 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잖아. 밑에 단어 보면서 찝어내.
말씀을 한번 해볼까? 자, 선택지 1번은 뭐라 그랬어? It is be capable of 는 할 수 있다지.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Cannibalize other shrimp. Shrimp는 새우 아니야? Cannibalize는 몰라도 돼.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잡아먹다. 이건 보면서 할 때는 괜찮아. 자, 어디 있어? 다른 새우를 잡아먹었다. 그치? 어디 있나? 읽어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에 in Britain, 영국에서 마이얼에서 사악한 브라운 컬러 색깔의 슬림프 새우 컴마 컴마니까 컴머니에서 킬러 슬림프까지는 가로로 묶어. 얘 누구야? 일반적으로 컴머니 너네에서 알려졌다. 킬러 슬림프로 그치? 새우 킬러로 헤즈 어피어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전 어그레이스브 프리데이터가 뭐야? 포식자. 그 밑에 있잖아. 대동그라미 쳐서 어떤 포식자야? 어택, 공격합니다. 네이티브 스림프나 영피쉬를. 그치? 에헤이. 다시 읽어봐. 뭐라고? 어그레이스브 프리데이터인데 어택 네이티브 스림프엔 영피쉬라고 돼 있잖아. 어때? 맞지. 비는 왜 틀렸지? 그것은 알려져 있는데 사이즈가 30mm 이상으로 자란다. 오버 오버 오버. 그치?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뭐라 그랬어? 그것은 3mm에서 30mm까지. 그치? 그러니까 뭐는 안 벗어나는 거야? 30mm 그건 안 벗어나는 거지. 섬세하게 이렇게 좀 봐야지. 3번은 어디 있어? 그것은 cannot survive. 살아남을 수는 없다. 만약에 water oxygen, 산소의 수준이 바뀐다면. 어디 있나? 그 밑에 뒤로 바로 봐. and 그리고 can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잖아. can survive. 그치? 어디 있어? 물속에서. differing temperature, 다른 온도, salinity, salinity는 염분, 그리고 oxygen level에서 살아남을 수 있, can survive 할 수 있다 그랬잖아. cannot survive가 아니잖아. can survive, 그치? 4번은 어디 있어? Erode spot, 그것은 발견됐다. fisherman in Britain, 영국에서 낚시를 한 어부에서 발견됐다. 몇 년 전에? 20년 전에. 가자. 뭐라고 돼 있어? 그것은 헤즈 스프레드 퍼졌다. 수라 웨스턴 서부 유럽을 통해서 퍼졌다.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야, 근데 이게 그러면 영국에서 발견됐다는 20년은 아니지, 이거는. 이 20년은 여기랑 연관 없지? 운 좋게도 두 명의 영국의 어부들이 그 슬림프를 발견했다. 이렇게 됐을 뿐이지, 그치? 그 20년하고 여긴 연관시키면 안 되지, 그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A, A, A. A가 답이 되지. 자, 57페이지 한번 또 펴보자. 자, 또 쉬운 문제 또 들어와. 자, 어깨 좀 펴봐. 자, 여기 봐. 근데 스매 얘기 또 듣고, 자, 잠깐 또 얘기 듣고, 자, 이제 또 문제 풀어보자. 자, 일단 여기 봐. 저기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하다 하는 친구들은 서둘지 마. 어차피 이런 질문 있잖아. 앞으로 한 여러분 시험장에까지 가기까지 보통 1000개 이상을 봐. 응?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실력이 업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단지 문제는 어떻게 하자라는 방향만 잘 잡아 따라오면 되는 거.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하니? 지금 단어만 웬만큼 또 해결되면 금방금방 찾아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는 이제 또 내용이 또 익숙한 면도 있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실망할 건 없지, 그치?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자라는 방향만 잘 알고 따라오면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단어나 이런 지문 찝어준 거는 선생님 오늘 두개 찝어줬지? 요건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되는 거. 그 나머지 지문은 보지 마. 나머지 지문은 딱 그건 수명 다 끝난 거야. 선생님이 찝어준 두개 지문 중심으로 그걸 또 반복해서 봐주면 되는 거. 모르는 단어는 점차적으로 줄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또 시작해봐. 밑에 어려우면 단어 보고 찾아봐. 찾아. 다 갖고 들어가면 어지러워서 안 돼. 하나씩 갖고 들어가야지. 맞는 거 찾, 틀린 거 찾으라는. 찾았어. 자, 보자. 뭐 묻는 거야? 고대 이집트인들이 양파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1번 뭐라 그랬어? 영혼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다. 어딨니? 어우, 첫 번째 줄에 그냥 들이대. 읽어봐. 인 엔션트의 단어가 고대지 뭐.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onions. 양파는 워였습니다.
심벌 상징이었습니다. 이터니티의 단어가 뭐라고? 영원성. 어브젝트 워십은 뭐라고? 숭배. 여기 있네. 2번 뭐라 그랬어? 양파의 구조를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켰다. 또 읽어. 뭐라 그랬어? 이집트 사람들은 써 보았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인디 오니언, 양파 속에서 보았습니다. Because of, 때문에 그것의 circle within circle, within은 이내니까 circle 원내 원. 이게 뭔지 알지? 양파는 이렇게 계속 까도 나오잖아, 그치? Circle within circle이야, 그치? 구조, structure, 그치? 어때? 2번 맞지? 3번은 뭐라 그랬어? 종교 행사나 장례식에 이용되기도 했다. 어딨나? 읽어봐. In ancient Egyptian art. 고대 이집트 예술에서 a priest, 순 사제는 is open picture도 그려졌습니다. Holding onions in his, 그의 손에다가 양파를 잡고, 그치? While 접사 동그라미 쳐서 뭐 하는 동안에? Carrying out, 실행하는 거. Religious ceremony가 이게 뭐지? 종교적인 의식이잖아. For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onions speak prominently. 양파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Funerals가 뭐라? 장례식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있네. 4번 봐. 왕이 매장된 피라미드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 가자. Onions are shown, the onion is mentioned, funeral offering. 그 양파는 언급이 되었으며 장례식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onions, 양파들은 are shown, 보여집니다. 테이블에서 great funeral feast. 그치. 대단한 장례 어떤 의식에서 발견이 보여집니다. 테이블에. Paintings, onions, 양파 그림들은 엎여 나타납니다. Inner walls, 벽 안에, 피라미드 안에, 그치? 여기 있네. 이집트의 왕이나 로열티들이 묻힌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뭐. 5번은? 매운 냄새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다. 어딨나? 마지막 줄에 있었지, 뭐라고? 읽어봐. 마지막, It was believed, 믿어졌다. Strong scent of onions. 양파의 강한 냄새가 would prompt the 죽은 자들을 다시 begin to breathe, 숨쉬게 만든다. 그지? 그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양파의 강한 냄새가 죽은 사람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거. 그지? 그런 역할을 한다. 5번이 틀렸구나. 그지? 5번이, 여기 안 되는구만. 됐나? 자, 그래서 5번 답으로 이제 또 선택해 줘. 이 질문은 뭐 다시 볼 만한 가치는 없다, 그치? 그냥 한번 정도 답을 찾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져주면 되겠다. 자, 58페이지 한번 또 펴볼까? 자, 이제 여기 보자. 58페이지 지문을 이제 푸는데, 이걸 맞추는 사람은 집에 가는 거야. 응? 틀리는 사람은 남고, 그치? 청소하고 가자. 응? 자, 머리 들어봐. 요 문제 목숨을 다 거는 거야. 응? 시간도 서명은 조금 여유 있게 줄게. 응? 자, 어깨 좀 한번 펴봐. 자, 그리고 쫙 한번 딱 맞추면 끝내고 틀리면 계속. 오케이? 이제 틀리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찍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걸 얘기해야 이제, 그죠? 자, 어깨 펴고. 좀 이따 해. 모르게 의욕이 앞서서 그래. 그리고 저기 다음 시간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단어 찾아왕은 어려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는 쌤이 저기까지 나갈 거야.
66페이지가 내용일치 문제 마지막으로 돼 있지? 근데 거기까지 끝내고 주제 제목 들어갈 거야. 응? 그래서 주제 제목에서 숨의 틀을 잡아주는 문제에서 70페이지까지 갈 거야. 응? 70페이지까지 갈 거니까 여기 머리 들어봐. 저기 일단 숨이 하라는 거는 하는 게 맞아.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단어 찾아올 필요 없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단어 다 찾아와야 돼. 응? 근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 수고는 해줘야 된다고. 응? 꼭 찾아와. 응? 자 그러면 자 교재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자50 58페이지 표지. 자 이제 시작해봐.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응? 단어는 봐도 돼, 단어는. 자, 이 지문은 역시 당구장 표시할까? 자, 요세개 지문은 잘 관리해. 응? 답은 다 찾았어? 한번 손들어 볼까? 갈 사람 안갈 사람 구분해야 되잖아.
그냥 대충 묻어가면 맞는 다음에 자 머리 들어볼까? 누가 집에 가나 못 가나 구분 좀 해보자. 에이번다. A번 손 들어봐. 손 안 들면 그냥 남는 거야, 얘들아는? 응, 잘 생각하고 해. A번. 뭐라고 돼 있어? 도시 인구가 증폭되었고 상인 계급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어딨니?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있었지. 읽어봐. 동안 튜어링. Evolution은 발전이라고 돼 있잖아. Factory 시스템은 공장 시스템이지. 몇 세기에? 19세기에. 콤마 끊고 그 동안에. Merchant class 상인 계급은 되었다. More and more significant 중요하게 되었다. 영국의 national life에 있어서 그치? 이건 A번은 그대로 맞는 얘기지 뭐 그치? 셋으로 좁혔네. 자, B번 손 들어. 집에 많이 가겠구나. B번이 틀렸지? 왜 틀렸어? 산업자본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는데, 그 뒤에 읽어봐. 도시는 멀티플라잉 퍼플 인구에서 노동에서 증폭이 되었고 생활은 값싸졌다. 이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리스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산업자본가들은 개발해서 철학을 인디비주얼 개인주의지 철학을 개발해서 대동그라미 쳐서 어떤 거야? 우드 저스파이드 엔터프라이즈 그들의 기업 정신이나 경영을 정당화할 수 있어. Without은 없이잖아, 없이. 그지? 뭐 없이? Obligatory, 사회에 대한 의무 없이. 그지? 이게 틀린 거지. 오케이. 몇번 다? B.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C 손 들어봐. D 손 들어봐, D. 그래, 비가 오기 without이 돼 있었잖아, 없이, 그지? 그걸 캐치하면 되지, 그지? 오케이. 요즘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지문 단어 다음 시간에 찾아가지고 와서 해는? 오케이.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